안녕하세요. 차쌈TV란입니다. 자, 오늘은 EV3 GT와 후륜 모터, 그리고 기름통에 관한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EV3 GT가 내년 말에 출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상당히 비밀을 공개한 것처럼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자, 기사를 보시면 2024년 5월, 그러니까 거의 5개월 전에 이미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아니고요. 이미 발표가 됐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말에 나올 것 같고, 아니면 내후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튀어나온 부분, 제가 여기에 PRA랑 BMS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분들 논리는 여기에 어떻게든 모터를 집어넣겠다, 이 말씀이죠. 참,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도 저는 사실 현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EV3 GT를 몇 대나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EV3 GT는 볼륨 모델이 아닙니다. 캐시카우도 될 수가 없어요. 매니아층을 위해서 기아에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출시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N이나 아이오닉6N처럼 본인들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모델도 아니에요. 왜냐면 전륜 모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EV3 GT의 기본 컨셉은 최소한의 수정으로 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수정 내용이 많아질수록 그게 차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볼륨 모델이라서 그게 나누어지면 괜찮은데, 차는 적게 팔리는데 뭐 수정을 위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아에서 그냥 안 하고 말 거예요. 자, 그래서 배터리 팩 구조를 보여드리면, 일단 롱레인지의 배터리 팩입니다. 이쪽에 PRA랑 BMS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배터리 모듈이 이렇게 7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논리대로 되려면 일단 이 부분을 잘라내야 돼. 그리고 이만큼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PRA랑 BMS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일부 이 배터리 모듈을 다 날려야 돼. 그러면은 요만큼밖에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당연히도. 그리고 스탠다드를 보여드리면, 자,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이쪽을 잘라냈겠죠. 그리고 이 모듈을 가운데로 옮겼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무게 배분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전부 앞쪽에다가 다 실었다, 뒤에를 날리고, 그러면은 뒤쪽이 털려버리겠죠. 그래서 무게 배분을 위해서 퍼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GT 역시 롱레인지 배터리 팩 81.4kWh 기준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쪽 모듈 7개, 그리고 PRA, BMS가 있는 이 돌출부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요. 자, 듀얼 모터의 배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보통 있어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면, 후륜 베이스의 차량은 이렇게 큰게 후륜에가 있다. 그리고 전륜 베이스 차량은 이렇게 큰게 전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륜에 큰게 있고 후륜에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EV3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터 사이즈를 보시면 정말 작아요. 그런데 그 기름통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쪽입니다. 자, 샤프트에다가 모터를 바로 끼우는 게 좋을까요? 이쪽에 모터를 설치하고 샤프트에 기어 설치해서 복잡하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뭐가 돈이 수정 개발비가 많이 들까요?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뭐가 더 고장이 안 날까요? 당연히 일자로 가는 겁니다. 이 모터가 뭐 정말 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회사는 아무도 없죠. 그렇게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EGMP 플랫폼인데요. 자, 요렇게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고, 자, 서브 프레임 사이에 모터를 끼워 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샤프트로 연결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그분들이 말하는 기름통 공간은 여기에요, 앞쪽에. 여기다가 모터를 설치를 하고 굳이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이유는 1도 없겠죠. 배터리 공간도 그만큼 날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EGMP 플랫폼의 언더바디 쪽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주장은, 자, 이 부분만 EGMP 플랫폼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현대 연구원분의 말에 따르면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자,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이 위에 보면 카울이랑 A필러, 그분들이 다 언급하셨던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게 EGMP 플랫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EGMP 플랫폼 전기차의 자세한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ICCU가 있고, 자, 여기에 전륜 모터, 후륜 모터. EGMP 플랫폼 전기차들은 그동안 후륜 베이스였죠. 그래서 전륜에 작은 모터가 들어갑니다. 자, 상당히 작죠. 보시면 뭐 굳이 여기 배터리 공간까지 잡아먹을 만큼의 사이즈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거는 EV3 전륜 P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 예상 구조인데요. 자, 배터리 팩이 여기까지 차지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말씀하시는 기름통이라는 공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용을 하려면 배터리 팩을 이만큼 삭제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팩 설계 자체를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EV3 GT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팔릴까요? 절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터리 팩 범위랑 사이즈는 이대로 쓰고 이쪽에 모터를 체결을 해서 드라이브 샤프트 일자로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일부 간섭이 생기죠. 어디냐? 트렁크 하단에 위치한 지하실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간단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스로 찍는 거를 좀덜 찍어버리면 됩니다. 여긴 평평하게 가고 지하실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하실이 뭐한요 정도 쓰거나 아니면 다 없애도 되고 뭐 아무튼 요 정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자, 위로 높지 좌우로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탑재하면 충분한 공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지하실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땐 이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이 정도 잘라내든 아니면 지하실을 다 없애든 해서 이쪽 상단 공간을 뭐 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터를 집어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샤프트로 연결하면 끝나는 거고, 지금 배터리 팩은 이쪽에 있어요. 그 위에가 기름통 공간이란 말이야. 뭘 어떻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모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현재 기준 EV3의 서브 프레임 구조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 모터를 놓고 뭐 샤프트로 연결을 할 것이고, 만약에 힘들다면 이 파트만 새로 설계를 해서 일자 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기름통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로 EV 파트랑 EV3 파트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대로 쓸 거면 파트를 그대로 쓰지 왜 프레스를 굳이 다른 디자인으로 찍어서 이렇게 할까요? 필요가 없으면 그냥 평평하게 붙여버리면 된다니까요, 용접으로. 자, 최종 정리 드리겠습니다. EV3 GT 출시는 이미 반년 전에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기름통 공간에는 배터리 모듈 7개, PRA, BMS, 정말 많은 것들이 위치를 해 있다. 그래서 없애고 말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EV3 GT는 볼륨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큰 투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륜은 150kW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죠. 제 생각으로는 이 니로 기반으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자, 이쪽에 보시면 EGMP 같은 경우는 뭐 N 시리즈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뼈대 자체가 이 니로 뼈대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왜냐면 EV3는 어찌됐든 니로를 수정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전륜 모터에다가 EV6 후륜 모터, 그러니까 롱레인지 후륜 모터 71kW짜리 뭐 이런 거를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0마력 초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V3 GT는 기술력을 뽐내기 위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델이라면 이 프레임 자체를 새로 짰을 거예요. 그런데 니로 거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버틸 수도 없고요, 일단. 자, 그리고 P나 모터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직접 체결이 될 것이다. 자, 이쪽에 일자로 되지 기름통 공간에서 굳이 빼서 이렇게 연결을 할 이유가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트렁크 쪽에 지하실 일부 삭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모터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 날리고 모터를 넣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분들 말씀을 다 드려 드릴게요. 그래서 기름통 공간에 모터를 넣는다 쳐요. 그러면은 모터가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됩니까? 엉덩이 바로 밑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모터 열이 나서 이쪽에 또 방열 구조를 하면 그만큼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할 이유가 1도 없고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모터를 또 쑤셔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열이 배출이 잘안될거 아니에요. 물론 쿨링을 한다 쳐도 기본적으로 열 배출은 필요하기 때문에 열 배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본다면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고 가장 간단한 구조고 가장 메인터넌스 쉽고 안쓸 이유가 1도 없잖아요. 일자로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굳이 이쪽에 모터를 해서 이렇게 뺀다. 저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